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대학생회,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발견한 문제들, 특히 대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주목한 프로젝트. 이들은 단순히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주체가 되어 직접 발벗고 나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학교 캠퍼스 곳곳에 생활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생활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했습니다. 여기 일상 속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용기 낸 대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 낸 대학생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소영이라고 하고요. 기획부터 편집 그리고 송출까지 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명이 용기 낸 대학생은요. 그 다의 용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포장을 할 때 의 다의 용기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 약간 용기를 내서 다의 용기를 내밀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다의 용기 사용에 있어서 되게 막 어색하거나 혹은 그걸 받아주시는 분도 되게 어색해하고 서로가 약간 조심스러운 문화가 지금으로서는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어서 저는 아직까지 이 음료의 영역을 넘어서 음식도 다의 용기 포장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이 다의 용기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약간 텀블러처럼 누군가에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채널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내 옆에 사람도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고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대학생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증가한 쓰레기 배출량 중 배달용기를 비롯한 플라스틱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배달용기를 줄이기 위해 용기 낸 대학생들이 있다면 지름 3cm의 병뚜껑으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에 앞장선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는 본투비 플라스틱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서호서문학과 17학번 홍소영, 저는 서호서문학과 16학번 소현진입니다. 작년 11월, 12월 정도쯤에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가 이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먼저 제안을 해줬고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둘만의 힘으로 뭔가 무작정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 안암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 특히 병뚜껑과 같은 것들을 모아서 약간 안암을 기반으로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희가 아직 병뚜껑을 이용해서 또 제품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하루빨리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학우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병뚜껑이 어떻게 될 거길래 저렇게 쟤네가 모아져 있는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작지만 거대한 노력으로 사소한 시작에서 큰 변화로 나아가며 이들은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고 병뚜껑을 모으는 이들이 있다면 상생을 위해 비건 음식과 생활용품을 키트에 담아낸 이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6학번으로 재학하고 있고 현재 한바꽃 프로젝트 매니저 맡고 있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대학 주변에도 채식을 실천하고 싶은데 막상 두렵고 뭔가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채식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주위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그런 인프라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들을 돕는 그런 의미도 담아서 채식 밀키트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회정동장 관계자분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해서 더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어떤
대학생분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회적 농장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로를 포용하고 상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네, 저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건강한 비건 밀키트로 화구의 한 끼를 든든히 책임지는 한밭꽃 밀키트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사는 학우들을 위한 생활키트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단번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보건정책관리학부 18학번 장수영입니다. 제가 단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필요한 물건을 한 번에 살 수 있다는, 단번에 살 수 있다는 의미랑 달달하다는 의미의 단을 합친 건데요. 달달하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단번에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제 경험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제가 처음에 기숙사를 들어갈 때 무엇을 사야 될지 막막하고 그거를 사실상 중요하게 하나하나 고르기에는 되게 피곤한 제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 번에 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다들 돈이 여유롭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부담을 줄지 않는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감안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단번 프로젝트는 일단 잠정 중단 상태이고 실패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조금이나마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부터 상생을 위한 키트까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우리의 움직임. 이 움직임에 대해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시민 참여 형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청년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또 기획하는 활동은 나름대로의 각자 방식대로의 미래 대비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겠지만 이렇게 기획해본 경험이 많은 사회가 곧 어떻게 보면 미래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대학생분들 또는 이제 이 20대 분들의 어떤 사회 참여 활동이나 프로젝트 기획 활동이 개인에게도 또 사회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의논할 수 있고 꾸준히 나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료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프로젝트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응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는 것과 갈등을 피하지 말고 한번 맞부딪혀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라는 것 정도가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들이 모여 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그 움직임에 기꺼이 동참하는 대학생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담에서 움트고 있는 대학생의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프로젝트. 그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가치의 가치를 발견합니다.